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설미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핫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 핫한 키워드. 뭐 여름, 물놀이, 휴가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특히나 여름 관련된 키워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홍수, 날씨, 안전, 재난 이런 키워드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최근 날씨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지난해에도 홍수 피해가 컸잖아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통해서 올 여름 재난에 미리 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 많은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홍수는 더 위험하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에는 극한 호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져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년 폭우와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상 예측과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덕대학교에서 재난과 방재를 가르치고 있는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정창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금호공과대학교에서 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노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정말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얼마 전 UN에서 재난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재해가 이전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해 발생률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도시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고요. 이재민만 34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외신을 보시면 독일, 아프가니스탄, 미국에서도 폭우를 동반한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리비아 대홍수 사례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비아는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한 달 동안 비가 한 1mm 정도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10일에는요. 데르나라고 하는 지역에 하루 동안 무려 4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수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을 빼고 하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상류에 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이 댐들이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댐들이 400mm의 폭우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의 한 20% 이상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고요. 사망자가 만 명 이상 발생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아시아 지역의 홍수 취약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세계 기상기구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아시아에서 참 많은 극한 수문 현상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보고된 수문 기상학적 위험 중에서 80% 이상이 홍수하고 폭풍이었었고요. 홍수에 대해서 아시아가 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중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국가들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이 보고서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 사실 이미 시작됐죠. 올해 4월에 중국 남부 지방이 거의 수중 도시가 됐더라고요. 사실 중국은 우리랑은 조금 이렇게 홍수 체계가 다릅니다. 대륙 국가다 보니까 티벳이라든가 상류 쪽에서 비가 오고 나면 이게 한 달 정도 물을 흘러와요. 너무 한 달, 넓으니까. 예, 그러니까 홍수 예보를 한 달 전에 할 수 있는 게 중국 시스템인데 근데 이번 4월 달에 중국 광동성의 사례를 보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면서 내수 침수 형태가 중국에서 잘 보지 않는 형태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넘게 이어진 호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들이 마치 강처럼 변했었고요. 광동성 내에 있는 44개 하천이 공식 정보를 넘어서는 홍수 수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최대의 무역 도시인 광저우, 베이징 유역에서는 100년 만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월 달에 노동절 연휴 기간에도 극한 호우가 또 남부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광동성 일대는 하루에만 한 4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이런 장마가 시작됐고요. 이미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폭우가 내리는 곳이 많았던 건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서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폭우가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상 폭우를 가져왔다고요? 네, 중국의 폭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고 보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 어린이날 연휴 때 많은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폭우가 중국의 폭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때 9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었는데요. 네. 5월 달 관측 기록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랑 무슨 봄비가 이렇게 오나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남 보성이라든지 경남 남해에서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난 적이 있고요. 기상청에서는 이게 그 5월 달에 많이 내린 비가 극한 호우를 예고하는 이런 전초가 아닐까라고 하는 예보도 하고 있고요. 한여름에나 발생할 법한 이런 집중호우가 5월에 나타난 이유, 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4월 달에 중국 남부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증기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주변의 기압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마침 5월 달에 기압의 형태 자체가 그 수증기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루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대기의 강과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많은 집중호우를 유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실 봄철에 많은 비가 오는 거하고 겨울철에 이제 폭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할 경우 여름철에 많은 비가 오는 확률이 높은데요. 봄철에 비는 다목적 저수지들의 이제 수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렇게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홍수 위험성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경계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대기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네. 어떤 개념인가요? 강우의 띠가 강하게 이제 밴드를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강처럼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뭔가 일반인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두는데 강처럼 가늘고 좀 길게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그래서 폭이 한 수백 킬로이고 길이도 한 수천 킬로 정도 이제 하늘 위에 이제 큰 강이 흐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지구상에서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양이 아마존의 강물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그 경북 쪽에서 산사태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때가 대기의 강처럼 우리나라로 흘러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대기의 강으로 인한 피해가 좀 더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좀 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은 많이 모인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고 예. 이게 자연스럽게 저기압 쪽,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늘에도 수증기를 가득 품은 거대한 강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 이 대기의 강으로 인해서 폭우가 더 심해지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우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그 원인이 대기의 강이 영향을 줘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평소처럼 대기의 강이 형성돼서 비가 내렸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더 상승해서 대기의 강이 더 커졌을 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작년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2만 7천여 명이 대피령이 내려져서 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한 엘니뇨 현상이 강수량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엘니뇨가 금년에 이제 끝나고 라니냐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엘니뇨가 강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엘니뇨와 라니냐를 얘기하는데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는 한 만년 전부터 예전부터 또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에 이제 페루에 있는 어민들이 보니까 해류가 이렇게 온도 수온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히는 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들이 이제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그 크기가 커지는 거죠. 올해 초 WMO가 이제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3.7도로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던 해라고 할 수 있죠. 엘니뇨는 주기적으로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폭우하고 이제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폭탄이 내재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서 이런 해수면 온도가 이제 폭발재가 되는 거죠.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해보다는 약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폭우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 엘니뇨 현상이 작년보다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니뇨가 약해지니까 폭염과 폭우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문제는 라니냐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작년에 발생했던 엘니뇨로 인해서 심한 폭우와 폭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인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의 영향보다도 인도양에서의 해수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 뉴스에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 폭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더 여름이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비의 양이 극단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작년부터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혹시 어떤 개념일까요? 극한호우라는 건 이제 1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이 50mm가 넘거나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네. 3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넘을 때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합니다. 3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이 90mm라는 건 1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 30mm가 온다라는 건 우산을 쓰고 나가도 옷은 무조건 다 버리고 정말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 많이 오는 게 30mm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30mm가 3시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건 무조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한호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재난 문자가 오고 그럼 그 재난 문자가 오면 반드시 내 주변이 침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극한호우의 횟수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얼마나 좀 증가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탈에서 통계 분석 자료를 보시면 1970년대에는 극한호우가 연평균 9.7차례였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20차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차례가 일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한호우가 50년 동안에 2.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장마 기간의 강수량이 2020년에 평균적으로 30mm,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역대 1위였던 2006년이나 2020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침수 피해도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강한 비가 내려서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당황하게 되죠. 여러 가지 침수 상황에 대한 요령,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여러 재난 상황을 체험해보고 또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름철 재난과 관련한 안전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교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빈 씨.
제가 오늘 이렇게 옷도 갈아입었고요.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호우안전체험이라고 우리가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침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 탈출을 해보는 체험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관님, 네. 오늘 첫 번째로 해볼 체험은 뭔가요? 첫 번째로 침수 공간에서 탈출을 해보는 체험을 해보실 텐데요. 그 전에 침수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구조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잘 봐주세요. 이 SOS를 모스보로 바꾸는 요청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따따따. 따따따따따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활용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물이 너무 빨리 차요. 따따따따따따따따. 감사합니다. 탈출했어요. 와. 교관님, 제 뒤로 이렇게 상당히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선 어떤 체험을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 계단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인데 이제 밖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 빗물이 지하 계단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을 해보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꼭 알아둬야 할 요령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다리는 지면에서 떼지 않고 천천히 끌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은 상태로 안전하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관님, 이번엔 제 뒤로 차가 있는 걸 보니까 차에서 탈출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체험은 침수 차량에서 탈출을 해보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수 차량 안에서는 가장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가장 먼저 탈출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을 통해서 그때는 탈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미리 내려놓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물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 어떡해요? 탈출을 해볼까? 잘 안 열리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교관님, 겨우 탈출했습니다. 네, 그래도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다행히도 이게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네. 수압이 상당했거든요. 창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차량에 침수가 되면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깨서 창문으로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창문을 깰 수 있는 도구들이 차 안에 있나요? 우리가 비상 탈출 망치 같은 그런 별도의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이 창문에 유리를 쉽게 낄 수가 있지만 그런 도구들이 없다 그러면 시트에 있는 목 받침대 있죠? 네, 그걸로 분리를 해서 철제봉으로 이 측면 유리를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관님, 오늘 배운 내용들이 전부 우리 생명과 직결된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배우셨죠? 그럼 모두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네, 안전한 여름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2년이었죠.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기억하시나요? 저는 딱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대피 요령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수 침수 같은 경우는 서서히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대피 시간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속 흐름도 없이 그냥 서서히 차오르는 상황이지만 외수 범람 같은 경우는 웨이브의 형태로 오는 거죠. 강한 이제 유속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물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 특히 하천이 범람이 예상되는 지하 공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네. 포항 이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보면은 길이가 한 150m 정도 했고요. 높이도 한 3.5m 돼서 제법 큰 공간이라고 생각됐지만 네. 유속이 초속 한 2, 3m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빠른 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분 내 그 지하 공간들이 다 물로 차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차단 장치들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됐을 때 무조건 하천 차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지역은 사실 하천 주변에 있는 지하철 공간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상가 공간들이 가장 위험한데요. 물막이파리라든가 사전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 행동 요령을 보완하면서 지하 공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따로 마련해서 국민 재난 안전 포털에 구체적으로 게시해 두었습니다.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저도 한번 들어가서 다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재난 안전 요령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들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여름 재난 대비, 잦아지고 있는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와 대비법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홍수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내수에 의한 홍수. 그 얘기는 뭐냐면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해서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현상들을 우리가 내수 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외수 침수라는 게 있습니다. 외수라는 건 하천에 있는 물이 범람을 해서 제방을 넘치게 돼서 내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제 내지, 제 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방의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제 내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천에 있는 공간을 제 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 우리가 제 내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달리기 하고 이제 체육공원이 있는 하천 구간을 제 외지라고 합니다. 제방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공간이 안쪽인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제내지에 있는 분들이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홍수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외수 범람이라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더 들 수 있다고 그러면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서 해수면이 같이 올라오면서 연안 홍수들이 있습니다. 연안 홍수라는 건 결국은 하천물도 못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은 뭐냐면 태풍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중심기압이 1013헥토파스칼보다 좀 낮은 950, 60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그러면 한 6, 70cm 정도의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수면 온도가 기압이 낮기 때문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태풍에 의한 바람이 같이 몰아치기 때문에 이제 블로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 3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는 하천의 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태풍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이라든가 부산 같은 그런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에 의해서 홍수 피해가 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은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니까 애초에 해수면 자체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올라온 거에 바람까지 쳐버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돌발 홍수 대체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네, 홍수 유형 중에서 돌발 홍수가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5천 명 이상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점점 도시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도시에서도 이 돌발 홍수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우면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났었는데 이 경우도 산사태하고 돌발 홍수가 함께 일어난 그런 복합 재난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기상재해로 분류가 되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한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천문학적인 수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상재난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홍수, 가뭄, 그다음에 지진, 뭐 그다음에 뭐 낙뢰라든가 우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물과 관련된 겁니다. 물과 관련된 거라는 거는 홍수. 홍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가뭄입니다. 그 유엔 세계 기상기구의 통계를 따르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GDP 손실액이 한 3.64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홍수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손실이 뭐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328조 정도가 될 거라고 2050년까지 예측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지속기간 및 경제적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미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 이름을 바꿨어요. 기후위기 대응 기획재정부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예 이제 기후 대응이 경제하고 밀접하다는 걸 이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기후와 날씨 관련 재난 발생 건수는 무려 한 400%나 늘어나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 규모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경제적 손실의 단위가 몇 조, 원도 아닌 달러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감도 안 옵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손실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과일값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맛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맛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농사랑 비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 더워지니까 농작물의 생육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점점 길어지고 더워지는 여름 때문에 노지 농사, 특히 그 여름의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병충해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과일에 까만 점이 생겨서 점점 썩어가는 병인데요. 네. 고온 다습하고 여름이 점점 길어질수록 더 잘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여름이 더 길어지고 더워질수록 작물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농작물 파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식량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경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물의 문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과 기온의 문제죠. 결국은 홍수 아니면 가뭄이 번갈아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이제 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한 재해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의 손실액을 한 3조 8천억 달러 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세계 농업 총 생산량의 한 5%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연간 이제 최대 5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제 농업이 재해로 인해 손실의 한 23%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더라도 아시아가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이 한 45%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기후 변화가 이제 앞으로 가속화되면서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홍수, 이 동식물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원래 홍수는 자연에서 늘 일어났던 현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큰 홍수가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다양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인도 북동부의 한 공원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웹불 코뿔소를 포함한 수백 마리의 동물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저지대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이 높아진 수면으로부터 탈출하더라도 서식지가 이미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범람이 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주기적으로 산란과 번식을 위해서 이동하던 이런 패턴들이 방해를 받게 돼서 결국은 생태계의 다양성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화학약품이라든지 그 산업 폐기물
물들이 있는 곳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스에서 간혹 홍수 범람이 일어나서 키우던 가축들, 소나 돼지들이 집단으로 폐사되거나 하는 일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육지 동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수중 생물들도 많이 영향을 받나요? 물고기는 사실 홍수에 대한 영향보다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 살던 지역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처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 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 홍수 피해가 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상 기후의 재앙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난 2022년 8월 8일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시간당 141.5mm라고 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예전에는 1942년 8월 5일에 118mm가 최고의 기록이었는데요. 그 기록이 2022년에 경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 7월 31일 순천에서 시간당 145mm의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으로 그 기록을 확대해 보면 예전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에 하루 동안 870mm의 비가 온 기록이 있었고요. 지난해 7월 14일에서는 문경 지역에서 하루 동안 483mm라고 하는 중부지방 1최대 강우 기록을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우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바뀔 만큼 많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중호우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수공구조물들은 어떻게 크기라든가 규모를 결정해서 설계하는 것일까요? 모든 수공구조물은 수문량, 즉 과거의 최고치 강우 자료에 대한 빈도 해석을 통해 확률 강수량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크기를 결정하여 설계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지속시간에 대한 최대 강수량 자료를 기반으로 확률 부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강우 분석에 적합한 지휘비 분포라든가 건벨 분포 등과 같이 강우 분석에 특화된 확률 분포형들을 바탕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산출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확률의 바로 역수가 빈도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빈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30년 빈도라고 하면 3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규모의 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30년 빈도 시간당 강수 설계량은 시간당 94.3mm인데요. 2000년 8월 7일 이후에 22년 동안 총 6번이 발생해서 4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정도의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설계 빈도 해석은 미래의 강우를 예측하기보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인 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수공 구조물의 설계 빈도는 50년 빈도를 예를 들어서 한 100년으로 두 배 늘린다고 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확률 강우량의 증가량이 두 배가 되지는 않고 9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우 빈도 해석에 기반한 수공 구조물의 설계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오던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비정상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는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성에 기반한 빈도 해석과 경제성에 기반한 수공 구조물의 설계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준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지만 최근 기후 모델의 비정상성을 고려해보면 이마저도 미래의 극한 상황을 온전히 대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기반해서 전국 283개 지자체에 대해서 방제 성능 목표라고 하는 빈도로 보면 한 30년 정도의 빈도가량의 수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기후 모형의 앙상블 예측 정보를 활용한 설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지와 수공구조물의 설계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물들이 모두 각기 단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설계하는 것, 지자체에서 설계하는 것, 환경부에서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단절적으로 또한 다른 설계 기법들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침수가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고 그 정보를 기반하에 공유하고 예경보 체계를 만들어 나가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늘 설명드린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 수문량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공구조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타까운 게요. 언젠가부터 여름이 좀 반갑지 않은 게 장마 또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정말 심각한 자연 재난이 잇따르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존의 매뉴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해 2023년 한반도 폭우 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레인코트를 거의 매일매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마를 새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난해 장마 때 강우량이 600mm가 넘었습니다. 관측 기록 사상 역대 3위에 해당할 만큼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장마를 저희가 대비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게릴라성으로 내리는 이 집중적인 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나 대책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수는 뭐 매년 반복이 되는 재해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피해가 큰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홍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수의 대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거하고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거고요. 비구조적인 대책은 예경보 체계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홍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도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극한호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를 겪다 보니까 사이타마현이라는 곳에다가 대규모 빗물을 저류하고 방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자체가 264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도쿄돔 두 개 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하 45m에 이제 도쿄도 주변에 보면은 시라쿠강이라는 이제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쿠지강 쪽으로 물을 저장했다가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경우도 대신도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든 사례가 있고요. 금년 아마 12월 달부터 서울의 광화문, 도림천, 그다음에 강남 일대 세 군데가 동시에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사례가 굉장히 좀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비구조적인 대책 중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도시가 침수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해서 시스템으로 구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잦은 비 피해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독일인데요. 그렇다면 독일은 홍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도시에서 홍수 위험이 커지는 건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도시에서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시설의 용량을 넘어서는 빗물이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도시 지역이 다 포장이 되어 있으면 내린 빗물의 90% 정도는 다 하수도로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내린 빗물이 바로 하수도로 연결되는 양을 매년 1%씩 줄여나겠다. 라는 계획을 이미 2018년에 세우고 점차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에는 많은 그 기술과 투자가 필요한데요. 접근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분산형 빗물 처리라고 하는데요. 빗물이 내린 곳에서 빗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빗물이 내렸을 때 바로 유출되지 않고 가능하면 침투되거나 증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분산형 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빗물 처리 방법은 이제 중앙 집중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빠르
지역의 하수관거나 아니면 빗물 펌프를 통해서 빗물이 도시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 우수 처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그 홍수의 위험이 커지게 되면 중앙집중형이냐 그 분산형이냐라고 하는 양쪽의 선택이라기보다 두 가지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앙집중형 빗물 관리 체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환경부는 2023년 12월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정책이라는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에는 신규 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대심도 빗물 처리 터널 같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환경부가 예전에 이제 댐을 규제하던 기관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환경부가 이제 네. 댐을 이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와 너무 적은 비들이 번갈아 오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는 유일한 대안은 물그릇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대심도 빗물 처리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지역인데 예전에 이제 하천으로 이루어졌던 구간인데 이제 하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전부 다 하수도로만 이루어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침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들었는데 건설 이후엔 한 번도 침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하류에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으로 안전하게 내보내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역이라든가 광화문 그리고 도림천 유역에서 이미 12월 달에 공사가 진행되지만 향후 앞으로 한 6곳이 서울에 더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치수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나요? 아닙니다. 부산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지관리라든가 경제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시설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아니면 매년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쓰거든요. 빗물 저류 터널 자체를 그냥 자동차 터널로 활용하다가 비가 왔을 때는 그냥 물수로로 이용하는 그런 다목적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목적 활용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기후 재난을 데이터적으로 예측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점점 빈번해지니까 이 기상 상황, 이 수재 상황을 예측하려는 다양한 기술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예측하려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구름의 이동을 주로 모니터링했다면 지금은 구름 아래에 있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인공위성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뭐 댐이라든지 하천 제방, 홍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지구 밖에서 관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속의 우수 관거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IoT 센싱 기술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로에서의 침수를 측정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TV로부터 그 재해 정보를 추출해내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도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이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올해도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되고 있어서 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홍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달라진 정책을 보면 예전 같으면 그냥 재난 문자 일괄적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LB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로 그 지역에 특화된 정보들을 주기 시작했고요. 공간적으로 홍수 위험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표출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민간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댐이나 하천이 범람할 위험 지구 정도가 이제 확실하다 그러면 그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는 환경부 같은 경우 옛날에는 한 70여 개의 이제 홍수 위험 지점 주로 국가 하천 지역에 대해서 위험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번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한 3배가 많은 220여 개의 지점에 대해서 지방 하천까지 전부 다 이제 홍수 범람 위험들을 예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내수 침수를 같이 고려해서 침수 예보제를 아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와 관련된 이제 우리 해석 기술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AI 기술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기술들
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홍수 예보들을 해가는 단계로 점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인 홍수 예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올 여름에는 홍수 피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7,000톤급 탐사선 카메 3호가 첫 항해에 나섭니다. 카메 3호는 지난 27년간 활동해온 카메 2호를 대체해 다음 달부터 국내외 해저자원 탐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탑재된 최첨단 탐사 연구 장비만 35종으로 3차원 해저 물리 탐사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탐해 3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의 해저 저장 공간을 찾는 것인데요. 내년엔 태평양 공해에서 최근 핵심 광물인 희소류 자원 탐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바닷속 보물을 찾아 나설 탐해 3호의 멋진 항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 소장되어 있거나 국내로 환수하기 어려운 우리 문화유산들이 디지털 옷을 입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작품 형태로 환수하는 이른바 디지털 귀향 작업인데요. 중국 지안시에 있어 관람이 쉽지 않은 광개토 대왕릉비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져 각 디지털 유산을 서로 연결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도 등장했는데요. 이 플랫폼이 훗날 해외의 문화유산을 고국으로 데려와주는 지름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 위험한 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무섭게만 느껴졌던 이 여름철 홍수를 오늘 100% 파헤쳐서 올여름엔 제가 멋지게 이겨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재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대비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화이팅을 통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노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강력해진 홍수, 이거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비하면 안전합니다. 네, 대비하면 안전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